와 진짜 대박 플라이미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강자에 또 한 번 왔습니다. 왜죠? 한국도 요즘 그런데 말레이시아에도 흑당 버블티가 엄청 유행이래요. 흑당 버블티를 쫙 파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수강자에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블티를 모두 먹어볼 겁니다. 과연 저희 입맛에는 어떤 버블티가 가장 맛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아, I'm ready.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 더엘님 궁금해요. 저도요. 제가 진짜 충격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 블랙 버블티 먹어보는 겁니다. 와, 더엘리가 한국에도 유명해요. 한국에도 있고. 일단 원래 이거 섞어서 뚫어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너 버블티 고수 같다. 나 대만 가서 블랙 버블 이거 버블티 엄청 많이 먹었잖아. 사실 한국에 버블티가 워낙 유행이어라 가지고 한국에서도 줄 서서 먹는데 처음이니까 기대된다. 버블에서 흑당 맛이 진짜 강하게 느껴진다. 우유도 다르다고. 흑설탕 맛이 나서 그냥 버블티 밀크티랑 맛이 다르다. 타피오카는 엄청 달고 맛있는데 이 우유만 먹으면은 약간 흑당 버블티인지 모를 수도 있겠어. 저는 7점 가겠습니다. 왜냐면 3점은 우유에서도 조금 더 진한 풍미가 느껴졌으면 좋았겠다. 저는 6점 가겠습니다. 우유가 조금 고소는 했지만 밍밍해. 저는 9점. 오. 저는 버블티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는 편이고 원래 우유에서 그렇게 흑당 맛이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버블에서 흑당 맛이 나는 게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꿀게요. 저 8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더 블랙 웨일. 여기 이거는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데 여기도 줄이 꽤 서 있었어요. 엄청 서 있었어요. 제가 사왔는데 제일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가요? 네. 일단 이거는 비주얼이 되게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전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진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좀 더 우유에서 흑당 맛이 더 많이 나요. 미친 듯이 섞고 있습니다. 두 입 먹는다는 건 꽤 맛있다는 거거든. 우유가 달라. 아. 진해. 어때요? 확실히 우유에서 진한 풍미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밀크티 맛이 더 납니다. 달라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확실히 밀크티라서 그런지 더 고소한 맛이 있는데 난 이 버블에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거 먹고 이걸 먹으니까 이거 그냥 흰 우유 같아. 와 진짜. 그치? 그냥 흰 우유 같아. 이거 마셔봐. 와. 저는 여기에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9.5점 주고 7.5점. 저 버블 맛이 더엘리랑 비교했을 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이분 철저한 그 버블주의자 흑당 버블 선생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버블 선생. 자 다음은요 떼아모라는 브랜드예요. 떼아모. 오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이게 떼아모가 사랑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밀크티여서 아마 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블라이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더 단 맛을 느끼고 싶으면 밀크티로 시키시고 좀 더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면 그냥 프레시 밀크 맛으로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된다. 과연 이 버블은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가. 두 개가 딸려 올라간 버블이 너무 달아요. 그냥 단맛 있잖아. 설탕 물맛. 저는 약간 4점? 저도 4점. 저도 2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요 다음에 이 브랜드를 해보고 싶어요. 싱푸타. 아, 여기도 줄 서 있었던 곳이죠. 완전 여기 저 대만 가서 이거 직접 먹고 왔어요.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위에를 치로 한번 익힌 거예요. 자 싱푸타이 근데 한국에 있나요? 싱푸탕 한국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싱푸탕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유명하니까 믿고 먹어봅니다. 제 생각엔 여기 치즈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크림치즈 맛이 확 나.
그리고 그게 씹혀. 토치로 그 구운 흑설탕 그게 씹혀. 그리고 그 크림이 들어간 게 약간 짜서 단짠단짠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고. 엘리랑 다르게 이 우유는 끝까지 못 마실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느끼해요. 저는 아무래도 밀크티 베이스를 선호하다 보니까 높은 점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나는 8점. 여기 이만큼 맛있게 흑당 버블티 버블을 만드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정말 흔치 않아요. 여기는 카페가 되게 예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사진은 자 그래서 디렉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치즈를 먼저 빨아먹고 그 다음에 섞어서 버블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치즈만 먹어볼까요? 네. 와, 이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와. 약간 느끼한데? 내 기준. 저는 약간 크림치즈 케이크에 크림치즈 같은 맛이 느껴져가지고 맛있네요. 제 생각엔 신구탕도 안 섞었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크림치즈 맛이 훨씬 더 확 느껴지는데? 신구탕보다? 너무 단데요? 네, 진짜 너무 달다. 흐물흐물한 식감. 그러니까 좀 탱탱함이 덜하다. 이런 이 앞에 두 개랑 비교했을 때. 어렵다. 약간 점점 약간 설탕이 여기 오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앞에 거 기억이 안 나요. 제 입맛에 버블이 좀 덜 맞아서? 6.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5점 드리겠습니다. 버블이 너무 달아서 저는 또 너무 단 건 안 좋아해가지고 5점 드릴게요. 여기 겁니다. 아 여기 저희가 있는 곳 거네요. 네, 원조. 원조. 이 원조. 숙소 위에가 플레임드예요. 우유는 되게 맛있다 근데 버블이 쫄깃쫄깃한 거랑 안 쫄깃쫄깃한 거랑 좀 섞여 있어. 진짜다. 아 여긴 그리고 버블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흑당 버블이랑 커피 버블이랑. 그리고 약간 짜! 짜! 우유가 짜! 맞아. 나 그래서 맛있어. 맛있다. 원래 싱크탕도 좀 더 이런 맛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요.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우유에서 아무 맛이 안 느껴져요. 이게 좀 더 짭조름하고 맛있는 맛이 여기 있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공간 빌려주셔서가 아니라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흑설탕이 씹히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9점 하겠습니다. 저는 9.5점 하겠습니다. 뭐랄까 이 밀크티계에서 얘가 승자라면 이런 짭조름 크림계에서는 얘가 승자 같아요.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우유 너무 맛있는데 오늘 버블버블 컨셉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버블은 좀 약간 아쉽다. 티버블이라는 곳인데요. 너무 나. 맛있는데 근데? 그래요? 우유는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우유 부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혀가 마비됐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흑당 맛이 계속 나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게 고소하고 맛있고 다 맛있는데 그냥 흑당 버블티 아니고 그냥 버블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흑당 맛이 잘 안 나는 버블티 같아요. 저 지금 약간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다. 전 그래서 6점 주겠습니다. 8점, 5점.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나도 8점, 5점. 자, 그럼 다음은 웨일티입니다. 근데 이게 더 블랙 웨일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줄이 길었죠? 블랙 웨일이 훨씬 길어. 근데 슬슬 배가 불러옵니다. 식사야. 나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저 의미 없는 끄덕거림. 굿데이 밀크? 맞는 것 같아. 이거 굿데이 밀크 맛인데요? 전녀 5점요. 내가 제일 낮게 준 게 뭐더라? 같이 4점 주겠습니다.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뭔가 기성품의 우유 맛이 많이 난다는 거 카페에서 사 먹기에는 돈이 조금 아까울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공차 먹어보겠습니다. 공차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죠. 한국에서 흑당 버블티로 유명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버블 밀크티로 유명했었어요. 오, 와우, 와우. 1점 깎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거 먹어봤는데 흑당 맛이 안 나는데 흑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쉽다. 4점 드리겠습니다. 여기 끼면 안 되는 애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너무 빠져. 자, 다음.
아, 전 여기 너무 궁금해요. 나 여기 제일 공감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크림을 먼저 빨아먹고 그 다음에 드시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게 한 명 한 명 다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 이 치즈 맛있다. 우유 맛이 확 오는 게 있다. 밀크티가 아니고 우유인데 밀크티 맛이 나는 우유예요. 저의 점수는 7점입니다. 일단 우유가 너무너무너무 맛있고 전 지금까지 먹었던 우유 중에 이 우유가 가장 제 입맛에 맞았어요. 근데 버블이 안 달아서 좀 아쉽다. 저는 8.5점이고요. 똑같은 이유로. 네, 저도 버블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승자가 뭐였죠? 지금 설탕 때문에 머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나중에 저도 영상에서 확인할게요. 블라이미의 흑점 버블티 마지막 원픽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뭐가 좋은지 댓글로 많이 의견 알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